언젠간 슈퍼개미 될 것 같아. 슈퍼개미 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먼저 될 것 같아. 될 사람들이 보여. 오늘은 명절 전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직장인 투자자가 프로 투자자 이기는 법. 그러니까 프로 투자자, 전업 투자자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 프로 투자자. 프로 투자자가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막 단타치고 막 그 말고 50억 이상 말고 그냥 배당만 받아도 어느 정도 생활되는 사람들 말고 한 뭐 2, 30억 그냥 있잖아, 언저리 사람들하고 그냥 직장인인데 하는 사람들하고 장단점이 있어. 이걸 이해하면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거야. 아, 욕먹을 텐데 이거. 네. 전업 투자자들이 싫어해 이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다 같이 부자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안 되지. 불가능해. 왜 그런 줄 알아? 잃는 사람 있어야 돈 버는 사람 있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기업이 다 배당을 주면은 그 배당만큼 더 올라가니까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 성장하는 회사를 산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 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성장하는 회사가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불가능한 거야. 뭐냐면 강남 아파트에 다 같이 강남 아파트 들어갈 수, 살 수 있어? 없지. 안 되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마트를 앞으로 온 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100배 성장을 시켜버린다고 얘기를 했어. 이마트를. 그럼 내일부터 이마트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막 몰리겠지. 그렇지. 그냥 점상 가는 거야. 점상 방방방방 가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사실 그걸 두고 있으면 서민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100배 성장할 테니까 앞으로 내수는 무조건 이마트에 사세요. 그래버리면 예를 들면 든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가 있잖아.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리잖아. 그 가격이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건 똑같은 거야. 다 좋은 회사만 들고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되지? 집도 똑같잖아. 내가 만약에 집을 팔았어. 집이 올랐어. 그럼 저 사람이 그만큼 더 이득을 보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내가 또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쳐 싸우는 거거든. 맨날 싸워. 거기 보면 그 인간 그 궁상 있잖아. 인간의 그 본성이 다 드러나, 거기에. 주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것들 정보를 까면은 전업 형들이 그 좀 폐가 좀 들통나잖아. 미안해요. 내가 안 까다 어쩔 수 없어. 장단점이 있어. 전업 투자자들, 프로 투자자들은 네트워크가 있어. 내가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지 알 거야, 아마. 네트워크도 있고 투자의 경험도 있고 전업을 해서 한 2, 30억 됐다는 거는 이미 좀 투자를 성공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경력이 좀 긴 사람들. 그리고 이제 회사 탐방도 가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장점은 정보력, 그리고 경험. 이게 장점이라고. 단점이 뭐겠어? 현금 흐름이 없어. 현금 흐름이 작아. 그리고 계속 매매로 좀 수익을 내야 돼. 좀 더 급해질 수밖에 없어. 심적으로 좀 불리해, 심적으로. 직장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뭘까? 월급. 그치,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 주식이 좀 어려워도 어디 좀 비빌 구석이 있다는 거. 단점은 뭘까? 정보가 없어. 아는 게 없어. 내가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에 한 명씩 해서 만나잖아. 그 만나면 야, 이 사람 진짜 내가 만나길 잘했다.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니까? 아닌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나 없어도 뭐 잘 살겠네. 어차피 그 형은 그냥 잘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거지, 그 길을 갔다가. 어차피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갔다가 이제 닦아주는 거야. 그리고 짐을 조금 들어주는 가방 못질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전했던 사람들 있잖아, 직장인들은. 이 사람들은 나 없었으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곡에 이제 처박혀 죽는 거야. 어디 실족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이는 거야. 일례로 내가 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이 형이 라이브 내 걸 보더니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자고. 내가 라이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형이 나 만나기 전에 여기 서울대 나왔어. 되게 똑똑해. 근데 나 만나기 전날에 건설회사 태원건설에다가 거의 몰빵을 쳐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지금 비중이 높다. 태원건설 회사가 괜찮다. 이게 지금 이래 이래서 좋다. 회사가. 근데 그 사람이 산 이유, 아이디어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다. 그 자문사는 훨씬 싸게 샀고 전혀 다른 이유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기간도 다르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빠져나갔을 때 비중을 줄이라 그랬어. 그리고 다른 것들로 이제 구조를 짜라라. 다른 것들 구조를 짰어, 내가 한걸 보고. 이거 서울대 나서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 형이. 딱딱해. 다른 것도 수익률 좋아. 그래서 지금 그때 들어온 사람들 수익률 좋단 말이야, 지금. 수익률 착착 올라가고 있어. 지금 매일 지금 막 주가대 잔잔하게 가치주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나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수익률이 막 꼬라박는 거야.
근데 통화를 했어. 어. 했다가 팔았대. 근데 내려오길래 도로 또 샀다는 거야. 뭐야. 이게 이런 거야. 옆에서 이거를 컨트롤 안 해주면은 자기도 하고 나서 아, 내가 왜 이랬지? 이러는 거야. 손이 지목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 형이. 이것만 고치면은 나중에는 큰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해. 직업은 괜찮아. 큰돈 버는 직업은 아닌데 잔잔하게 벌어. 아버님도 그렇게 뭐 큰돈 벌자고 잔잔하게 했는데 그래도 자산 많이 늘렸잖아. 꾸준히 바른 길만 가면 되거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태형 것은 그건 기회가 아니었어. 내가 볼 때는 절대 기회가 아니었는데 본인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랬겠어? 모르니까. 모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내가 그때 알려줬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도 거기서 또 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계속 이러면 우리 결별해야 된다고. 우리 또 잘 잘라. 아 근데 잘 따를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 우리 뭐 최소한 3년을 해봐야잖아. 투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 이성과 감성이 막 충돌한단 말이야. 특히 이제 직장인 투자자들이 그래. 그러면 뭔가를 사야 되는데 직장인들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정보를 얻겠어. 내가 뭘 종목을 사야 될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꾸준히 수익 내는 직장인 말고 내가 얘기하는 어떤 부류인지 다 얘기 알지. 이제 그런 사람들 어디서 정보를 찾겠어. 네이버. 그렇지. 네이버 블로그, 카페, 그리고 유튜브란 말이야. 냉철 TV.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세일즈성이 있어. 카페도 세일즈성이 있단 말이야. 딱 완전 바닥에 있어요. 숨겨있어 있을 때 회사 딱 좋을 때 아니야. 자기가 사고 이제 좀 세일즈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나는 한 주도 안 사고 이 사람들 잘 되라고 이 종목 사라고 막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오픈을 하겠어? 안 해. 난 못 봤어. 카페도 마찬가지야. 그럼 유튜브는? 그럼 너 냉철. 나는 목적이 전혀 달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종목을 대는 거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언급을 안 한단 말이야. 이해되지?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종목을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어떻겠어? 낮겠지. 아니야. 그거는 다 달라. 왜냐면 그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투자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거의 뭐 전업 투자자나 실력 있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올린단 말이야. 종목 오픈을 해서 몰리게 해. 나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주식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근데 어디서 핀트가 생기냐면은 내가 그 투자 아이디어를 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내가 그걸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거든. 내가 공부한 게 아니거든. 감사 보고 한 번도 안 보고 블로그 한 번 보고 그걸 공부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매이는 거야. 매이면 안 되거든. 종목에 대해서. 연애랑 똑같아. 연애에 매이면 어떻게 돼? 끌려다니다 차요. 똑같아. 똑같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 종목풀이 약하고 그 패턴이 있어. 그래서 보면 이거 왜 샀어요? 몰라. 엊그저께 만난 형은 은행원이야. 근데 내가 딱 포트 보니까 아 형도 나 진짜 잘 만났다. 근데 이럴 때 기분이 좋거든. 보람이 있어. 이 형이 이제 텔레그램 초대해서 보더니 하는 얘기가 4월까지 올리신 글 모두 읽었는데 제가 그동안 정말 무모하게 투자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멘트를 보냈어. 근데 이게 진심이거든.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왜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매수 포지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약점들을 다 극복을 한 거야. 이렇게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편하지. 어드바이저가 없으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벨을 전업 투자자 레벨까지는 올려야 돼. 비슷하게는 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정보에 안 휘둘리는 회사를 골라야 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있잖아. 그리고 너무 오르지 않는 회사.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면은 타율이 급격히 올라가지. 그런 종목을 한 100개, 200개, 한 300개는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없이 그냥 좋다더라, 카더라 쫓아가잖아? 그러면 이게 패턴이 있는데, 봐. 반도체 무너질 때 있지. 그리고 바이오 무너질 때. 최근에도 직장인들 모임 가는 데가 있거든? 가는데 코이버가 발표 딱 나오더라. 아 5G 여기서 많이는 못 가겠구나. 그 끝물 그 시그널이 있어. 이제 막판에 야 5G다 직장인들 왕창 몰리잖아. 그러면 거기가 끝물이야. 그보다 전업 투자자들 좀 더 빨라.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빠른 적이가 있고. 그리고 원체 이제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고 주식에 대한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차라리 자산주가 더 날 수도 있어. 자산 아주 많고 적자 안 내고 꾸준히 좋아질 만한 회사 그런 회사들을 한 여러 개 놓는 거야.
그런 회사 있잖아. 뭐 지금 막 주춤하지만 막 BIC 같은 것도 뭐 그렇고 BIC도 개인 투자자들 막 몰려들 때가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조용한 종목들 있잖아. 지금은 이제 막 블로그나 이런 데서 EPC 업체나 막 그런 거 좋다고 한다. 한동안 막 골판지주 막 좋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좋다고 초창기 했을 때 있잖아. 그때 같이 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뒤에도 좋긴 한데 이 우리나라 시장이 작고 그런 건 외인도 없고 기관도 없어. 이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흑우. 가장 좋아하는 게 흑우야. 웃다 호구 왔는가? 호구 안 되려면 조금 더 일찍 사야지. 정보가 너무 그 뒷단 내가 이게 볼 때 내가 이거 몇 번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또 장점은 뭐냐면 전업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하단 말이야. 안 가면은 걷다가 손절 쳐서 잘라내 버려. 근데 자금 큰 사람들이 잘라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과대 낙폭이 되거든. 그때 다시 사는 거야 그거를.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알겠지? 약간의 그 포카와 같은 개념인데. 아 그리고 또 무조건 필승 방법 뭐 있어? 배당주. 배당주인데 성장까지 하면 너무 좋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풀이 많아야 돼. 그런 것들을 분할로 하는 거야. 모든 게 의사결정이거든. 자기랑 나랑 이런 투자자가 있는데 자기는 10억으로 시작했어. 나는 1억으로 시작했어. 자기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해. 그럼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돈을 벌고 난 이렇게지. 그렇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세월이 흐르잖아?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나는 꾸준히 뭐 1억, 그다음 2억, 3억 이렇게 차차차차차 계속 올라가는 거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하면 100억도 소용없다니까. 계속 데미지를 받는 거야. 그럼 뭐 1년 지났는데 뭐 9억 5천? 어머 조금 까졌네. 그거 별거 아니겠네. 근데 세월이 지나봤더니 이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많이 까이면 한 5억 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금 생각에 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모든 만사가 똑같아. 회사도 마찬가지야.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은 회사가 커져 있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회사는 회사가 지나면 쪼그라져 있다니까. 너무 쉽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배당 잘 주는 거 사서 들고 있어. 맞아. 그냥 성장하는 회사 있잖아. 성장하는 회사 따라붙지 말고 시장에서 막 와 할 때 있잖아. 그때 좀 피하는 거야. 그때 그걸 내가 사주잖아? 그럼 왔다 호구 왔는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거 너무 좋다고 막 하잖아? 그러면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뒤를 갖다가.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뒤 또 누가 사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이제 프로 투자자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있는 걸 가지고 직장인 투자자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레코드가 쌓이겠지. 아직은 몰라. 몇 달 안 돼서. 4월부터 했는데 지금 9월이니까 그냥 네 달 된 거야. 아직은 몰라. 근데 네 달 딱 해보니까 감이 딱 오지. 야 이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딱 보이지. 막 치고 나간 사람이 있고 여기 조금 주춤한 사람도 있는데 주춤한 사람들도 이제 경험을 쌓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무서워서 안 샀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 보이는 거지. 오늘 댓글 소개. 아 내가 이 댓글 보고 기분이 좋았어. 근데 내가 이 형이 똑똑하더라고 댓글 달 때. 내가 이제 댓글을 보면은 아 사람들이 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어떤 레벨인지 알아. 그래서 예전에 뭐 내가 부동산 20년 했는데 뭐 집값 이제 폭락한다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다 입은 여포야. 다 카페 봐봐. 이제 막 뭐 폭락하고 막 폭락하면 또 나와서 또 걸친다니까. 그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승리 코드 V 형이야. 냉철 형, 나 이마트 한 주씩 사다가 25주 됐는데 오늘 수익 구간 들어왔어. 조종 오면 좀 더 사보려고. 서울 옵션 오늘 반 털었어. 여러분 냉철 형 영상 싹 다 보시고 각 영상에 언급된 종목들 싹 다 모아놓고 째려보다가 내려오면 분할로 저점 잡기 놀이 해보세요. 귀신같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냉철 형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는 언젠간 이마트 50만원. 그랬더니 여기 댓글에 쉿 말하지 마 형만 알고 있으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돼. 근데 이 형은 내가 사실 텔레그램에 얘기하는 거에 한 10분제 1 정도? 10분제 1 정도 봤는데 이 사람 똑똑해. 옛날 댓글도 똑똑하더라고. 벌써 승리 코드 보이잖아. 승리 코드를 안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언급을 해도 내가 없어도 회사가 빠그러진다든지 막 엉뚱한 종목 막 얘기하진 않잖아 여기다가. WFM 사세요 이거 조국경 해가지고 막 날아갈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여기다가. KNN 지금 홍정욱주라고 그거 나 붙기도 전에 우리 먼저 알았어. 홍정욱주라고 이거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또 들고 있는 게 나 에코마트라고 있었거든. 에코마트 어제 상한가 맞았어. 오늘 시초가에 6% 오를 때 시초가에 떨었어. 팔지 말걸 씨. 지금 15%인데 씨. 에코마이스 터 호! 이거 잡주거든.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금 회사 컨디션이 괜찮고 기본 밸류에이션이
작은 거를 얘기를 해. 근데도 나는 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내가 이제 텔레그램에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뭐 안 되는데도 봐.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이거 보고 눈치 까는 형은 눈치 까가지고 돈 버는 형 나올 거라고. 텔레그램 때문에 이제 만나고 온 형들 보면은 포트에 50% 이마트 먹더라고. 그래, 내가 그 진짜 투자 잘하는 또 동생이 있어. 텔레그램 동생이 있었어. 내가 물어봤어. 아니, 걔는 내가 얘기한 그냥 그대로 그냥 포트가 그냥 내가 상상 속의 포트로 돼 있어. 선두권들은 포트가 완전 똑같아. 지금 왜냐면 내가 기준까지도 좀 대략 얘기를 해주거든. 앞단에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아니, 형님이 뭐 이거 다른 거 수익 나서 번 때마다 한 주씩 사라고까지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거기다가 막 왕창 실어놓고. 이상 형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뒤늦게 오고 수익이 지금 좀 주춤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결국은 와. 근데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주씩 사라 그랬는데 한 주씩 안 사. 막 질어 넣는 거야. 그럼 뭐, 아이, 25주면은 무슨 25주 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10만원, 뭐, 25주니까 300만원 밖에 안 돼. 이게 길어져봐. 길어져봐.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야. 종목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장기적 우상향 하는 거지. 승리코드 V형이 직장인 투자자가 전업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 잘하는 전업투자자 이기는 방법은 되게 쉬워. 호흡 안 되면 돼.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산이 쌓였어. 그러다 어느 50억 쌓였단 말이야. 그럼 배당금이 내 월급보다 더 많아. 회사 다니기 싫어. 그럼 회사 가면 고통스러워. 그럼 어떡하면 돼? 그만둬. 때려치면 돼. 아니,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전업주자 됐어. 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좀 한 케이스고, 직장인이었는데 그냥 일반 직장인 레벨이 아니야. 프로 레벨이었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 같이 회의하고 그 사람도 또 그쪽에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 같은 막 대기업 다니는데도 이제 자산이 많이 늘어놓은 거야. 그 회사 때려치고 한 거야. 또 롯데 다닌다고도 회사 때려치고 우리 같이 회의하는 형들 하고 이제는 자산가가 된 거지. 어? 이 형들은 이제 계속 이제 저 호구들이 너 호구들한테 아따 호구 왔는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자꾸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호구들 이렇게 줄여버리면. 근데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자청이 한 얘기랑 똑같아. 100명 중에 한 명이야, 한 명. 아, 근데 내가 이거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자기가 모르겠다. 그 길잡이를 좀 찾아. 그래서 기민하게 좀 투자 네트워크를 길잡이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 그 내가 나랑 맞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길잡이를 하거든. 기분 좋은 경우. 근데 내가 멀리서 왔는데도 텔레그램 가입 안 시켜주는 확률이 되게 높아. 처음에는 막 받았거든? 처음에는 막 받았어. 근데 지금은 이 좀 제가 이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아. 왜 그러겠어? 확신이 없어서. 그냥 내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지 뭐. 아, 근데 그런 거야. 간절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난 이거 간절한 사람들은 된다고 보거든? 얼마 전 그 은행 온 형도 올라왔는데 되게 간절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람도 착해. 도와주고 싶어. 그럼 오케이인 거고. 근데 왔는데 별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 아, 그럼 안 하셔야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하셔야 돼. 그 뭐 내가 아유 제발 좀 텔레그램 좀 들어와셔서 제가 뭐 가방 못지 좀 회계 도와주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이해되지? 근데 그게 뭐 사람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인연인 거지 뭐. 나는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은 수익도 좀 더디고 그리고 혹시 돈을 벌어도 그냥 뭐 내가 뭐 잘한 거 이런 거야. 별로 그냥 고마워하지 않아. 그게 막 눈에 보여. 이렇게 딱 보면 사람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고마워하겠구나 고마워하지 않겠구나가 눈에 보여.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눈앞에 50만 원하고 미래에 50억 있잖아. 근데 이 50만 원 선택한 사람도 있어. 이게 눈에 보여. 없을 것 같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또 메일 주신 분들은 한 명씩 만나긴 다 만날 거야. 지금 내가 채널을 스탑할까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메일 쌓인 거 있잖아? 그거 적재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컨텐츠는 쌓였어. 사실 오늘은 내가 피팅주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지금 EPC 업체들이 좋아. SNTC 같은 거 올라갔잖아. 우리 되게 쌀 때 막 발표 나왔는데 요새 막 이제 겁나 좋다. 나온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하기는 좋잖아. 사지 말라고 하기는 좋잖아. 근데 좋아져 지금 그런 회사들이. 되게 힘들다가 좋아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명관계상.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 까먹어. 얘기 안 하면 상한가!